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 같은 기능을 한 아이인데요. 얘를 잘 쓰려면 얘가 쓰는 언어를 입력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쓰이는 언어를 배워볼 건데 그중 오늘 배울 건 바로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라는 거예요. 여기서 프록시미티는 근접성이라는 뜻인데요. 이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는 비유하자면 GPS의 가장 가까운 위치 찾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우리가 편의점을 가고 싶은데 길을 모른다. 이럴 때 우린 핸드폰으로 GPS를 켜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의점을 찾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특정 물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계산해주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할 때 이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는 얘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다른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바탕으로 이렇게 물체가 다가오면 크기를 커지게 해주거나 줄여들게끔 만드는 데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걸 적용해볼게요. 그 전에 지오메트리 노드부터 만들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메쉬의 아이코스피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오른편의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Modifier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지오메트리 노드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클릭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이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New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지오메트리 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그룹 인풋은 나는 이라는 말에 해당하고 그룹 아웃풋은 몸으로 만들 거야 라는 말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떻게 만들지를 넣어주면 얘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린 어떤 말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영상을 참고해 볼게요. 영상을 보니까 이 공이 다가가니 꽃 모양의 크기가 점차 커졌다가 작아지네요. 그리고 잘 보니까 이 꽃 모양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여러 개가 있다 이럴 때 우린 평소 인스턴스를 사용하잖아요. 인스턴스는 닌자의 분신술처럼 물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이 꽃 모양은 모두 인스턴스로 만든 겁니다. 우린 꽃 모양의 여러 개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여기 사이에 인스턴스라는 말을 넣어줄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인스턴스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럼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린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선택할게요. 이건 물체의 각 점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이 사이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각 점마다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물체가 사라져버렸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 걸 복제품으로 만들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럼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 줄게요. 우린 아이코스피어를 여러 개 복제해 줄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아이코스피어라고 입력해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이코스피어의 메쉬 부분을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인스턴스와 연결합니다. 여기에 인스턴스는 어떤 걸 복제할지를 입력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여러 개의 물체가 생겼죠. 근데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스케일 값을 조절해 보면 이렇게 인스턴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린 이 XYZ 값을 0.1 정도로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그리고 아이코스피어의 모양을 바꾸고 싶으니까 아이코스피어의 섭디비전 값을 2로 설정해 줄게요. 이제 나는 이 물체를 랜덤하게 배치하고 싶어요. 이때 우린 지난 시간에 Distribute Points on Faces라는 언어를 사용했죠. 이건 물체의 면에다가 랜덤하게 점을 만들어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써볼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Distribute Points on Faces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줄게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면에다가 랜덤하게 점을 만들 건데 아이코스피어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물체들이 좀 겹쳐져 있어요. 이때 이 물체들을 겹쳐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Distribute Points on Faces의 모드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Distribute Points on Faces의 모드가 랜덤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눌러서 Poisson Disk라는 걸 선택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점을 랜덤하게 배치하되 일정한 거리만큼은 띄워줘서 만들어줘라 라는 뜻이에요. 이 포아송 디스크에는 디스턴스 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최소 근접 거리를 말해요. 그걸 조절하면 조절한 길이만큼 떨어져서 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린 이걸 0.2 정도로 조절해 줄게요. 그럼 최소 0.2의 거리만큼 떨어져서 랜덤하게 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점에 인스턴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랜덤하게 물체가 배치되었는데 이걸 우린 꽃 모양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듀얼 메쉬라는 걸 써볼 겁니다. 이건 면을 점으로, 점을 면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물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듀얼 메쉬라는 언어를 넣으면 이 면이었던 부분은 점이 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점은 서로 이어져서 새로운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물체의 경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한번 듀얼 메쉬를 적용해 볼게요. 여기 사이에 넣으면 자, 이렇게 면이었던 곳은 점이 되고 또 새롭게 생긴 점은 면이 되어서 새로운 모양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특이하게 바꿔주는 게 바로 듀얼 메쉬입니다.
듀얼 메쉬입니다. 이걸 써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듀얼 메쉬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줄게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면에다가 랜덤하게 점을 만들어줄 건데 거기에 아이코스피어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거야. 근데 이 아이코스피어의 면을 점으로, 점은 면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용성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얘를 선으로 바꿔줘야 해요. 그럼 어떻게 선으로 바꾸냐? 이때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Mesh to Curve입니다. 이건 이전에 써봤죠? 이건 점선 면이 만나서 형성되는 입체 모양인 Mesh를 곡선인 Curve로 바꿔줘 라는 뜻입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Mesh to Curve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넣어줄게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면에다가 랜덤하게 점을 만들어줄 건데 거기에 아이코스피어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거야. 근데 이 아이코스피어의 면을 점으로, 점은 면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 거야. 그리고 얘를 곡선인 커브로 만들어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선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린 영상처럼 이렇게 꽃이 튀어나오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물체를 튀어나오게 할 때 우리는 익스트루드 메쉬를 사용했잖아요. 이 익스트루드 메쉬는 물체의 면과 점, 선을 튀어나오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이걸 또 써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익스트루드 메쉬를 입력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넣어줄게요. 근데 여기 느낌표가 생겼어요. 이 느낌표가 뭐냐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경고예요. 그럼 어떤 게 잘못되었을까? 보시면 방금 우리가 원래 점선 면이 만나서 형성되는 입체 모양인 메쉬였던 물체를 곡선인 커브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곡선인 커브 상태예요. 근데 익스트루드 메쉬는 메쉬만 튀어나오게 해줘요. 얘는 곡선인 커브를 취급하지 않아요. 오직 메쉬만 튀어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를 다시 메쉬로 만들면 얘가 작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곡선인 상태니까 얘를 다시 메쉬로 만들어줄게요. 이때 쓰는 언어가 Curve to Mesh입니다. 이건 곡선인 커브를 메쉬로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이걸 써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urve to Mesh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줄게요. 그럼 익스트루드 메쉬에 생겼던 느낌표가 사라졌어요. 얘가 지금 Face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걸 Edge 모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 Offset 스케일을 조절해보면 이렇게 물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면에다가 랜덤하게 점을 만들어줄 건데 거기에 아이코스피어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거야. 근데 이 아이코스피어의 면은 점으로, 점은 면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 거야. 그리고 얘를 곡선인 커브로 만들어줄 거야. 이후 다시 커브를 메쉬로 만들 거야. 그리고 얘를 튀어나오게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 모양을 보니까 조금 날카로운 것 같아서 얘를 살짝 동그랗게 만들어줄게요. 이때는 Subdivision Surface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평소 우리가 각진 물체를 Subdivision Surface로 동그랗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 지오메트리 노드에 있어서 얘를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ubdivision Surface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우린 인스턴스 전체에다가 얘를 적용할 거니까 이 사이에 얘를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물체의 각진 부분이 동그랗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영상에 나오는 공 모양을 만들어볼게요. 이 창에서 Shift A키를 눌러서 메쉬의 아이코스피어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G키로 옆으로 이동하신 뒤 S키로 크기를 조절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Modifier 버튼 클릭하신 뒤 Search에 Wireframe이라고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얘는 물체의 모양을 와이어, 즉 철사의 모양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면 독특한 모양이 만들어졌죠? 여기에 Subdivision Surface를 추가적으로 넣어줄게요.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Modifier 버튼을 클릭하신 뒤 Search에 Subdivision Surface를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우린 이제 이 공이 가까워질수록 꽃들의 크기가 바뀌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때 오늘 배운 Geometry Proximity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건 GPS의 가장 가까운 거리 찾기처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어떤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해 준다고 했어요. 우린 예를 써서 이 공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인스턴스들과의 사이 거리를 계산하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Geometry Proximity를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크기가 바뀌게 할 거니까 이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스케일 값과 Geometry Proximity의 포지션과 연결해줄게요. 여기서 포지션은 이 공과 가장 가까운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면에다가 랜덤하게 점을 만들어줄 건데 거기에 아이코스피어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거야. 근데 이 아이코스피어의 면을 점으로, 점은 면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 거야. 그리고 얘를 곡선인 커브로 만들어줄 거야.
이후 다시 커브를 메쉬로 만들 거야. 그리고 얘를 튀어나오게 만들 거야. 이후 가장 가까운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크기를 바꾸게 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할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물체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할지 입력해주면 되겠죠. 우린 이 공을 가지고 얘와 인스턴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줘야 하니까 이 공을 가져올게요. 근데 이건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창에서 만든 공이죠? 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창에서 얘를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오브젝트 인포라고 해서 물체의 정보가 떠요. 이건 우리가 가져올 공의 정보인데 이걸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와 연결해줄게요. 오브젝트 인포의 지오메트리와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의 지오메트리를 연결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다시 물체가 나왔죠. 이제 공을 움직여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오리지널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인데 이건 원래 위치에 그대로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린 그때그때 공의 위치를 다르게 해서 물체의 모양을 바꿔줄 거니까 옆에 있는 relative로 바꿔줄게요. 이건 뭐냐면 현재 위치에 따라서 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건 공의 현재 위치에 따라서 변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걸 relative로 바꾼 다음에 공을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공의 위치에 따라서 물체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크기가 너무 크게 변하니까 우리 크기가 커질 범위를 지정해줄게요. 범위를 지정할 때는 mapRange라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 mapRange를 사용해볼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mapRange를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 mapRange를 쓸 때 우리가 바꿀 범위는 이 toMin과 toMax에 넣어준다고 했어요. 이때 toMin, toMax는 바꿀 범위가 최소 뭐뭐에서 최대 뭐뭐까지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toMin은 0, toMax는 1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바꿀 범위가 최소 0에서 최대 1까지의 범위이다 라는 뜻이 돼요. 1은 살짝 큰 것 같으니까 우리 바꿀 범위의 최대 값을 0.7 정도로 줄게요. 그럼 이건 바꿀 범위가 최소 0에서 최대 0.7까지이다 라는 말이 돼요. 이제 공을 움직여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범위만큼 꽃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material만 넣어줄게요.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material 탭에서 new 버튼을 클릭한 뒤 향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렌더 뷰에 가보면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지오메트리 노드의 경우 따로 material을 설정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린 material을 설정할 거야 라는 말에 set material을 넣어줬었어요. 이번에도 넣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material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set material을 맨 끝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가 미리 만든 material을 설정해주면 이렇게 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도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정보를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